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웹캠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다이소, 일렉트로마트 이런 거에 이어서 오늘은 카카오 프렌즈샵에서 PC 관련 물품들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택배가 카카오 프렌즈는 그린라이프를 위하여 모든 배송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테이프도 다 종이로 돼 있었고, 심지어 뽁뽁이도 종이예요. 종이 자일용에다 그냥 한꺼번에 같이 버릴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라이언 2인1 무선 충전기. 여기 보시면 스펙상으로 USB-C 타입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최대 15W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단일 15W가 아니고 애플이 7.5, 삼성이 9W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아요. 근데 이 스탠드가 10W를 지원을 하는 친구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삼성 무선 충전기들하고 스펙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폰이 15W, 이어폰이 4W. 일단은 애플 워치 충전하는 거는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건 정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정말 괜찮게 되어있네요. 깔끔 이렇게 하고. 뭐지? A타입이네? 아, C타입도 있네. 리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A타입인 거를 사야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C타입 이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네. 일단은 고속 충전에 올리고, 올리면 고속 무선 충전이 되네요. 일정 규격 이상 친구에다가 물려야 고속 무선 충전 되는 거겠죠. 오, 에어팟 떼고 이렇게 하면은 트리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서드파티 이런 충전기들이 고속 충전 지원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약간 퀄리티가 좀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카카오 제품이 이 정도였던 거는 없던 것 같은데 꽤나 괜찮네요. 이 제품 가격이 55,000원. 단점이라고 하면은 충전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USB-A 타입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를 따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 탄소 저감을 이 친구들도 원하는 친구들인가 봅니다. 충전기를 샀지만 어댑터는 주지 않는. 다른 데도 이러나? 아무튼 그렇네요. 여기 귀여운 라이언 달려있고 얘는 떨어지진 않네요. 귀여운 라이언. 키보드입니다. 시작부터 불안불안하죠? 너무 작아요, 위아래가. 분명히 풀사이즈인데 일단은 418g, 굉장히 가벼운 무게라고 하고, 2.4기가 무선 블루투스. 이게 동글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블루투스 3개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콤마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A3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 귀여운? 얘가 애기 라이언이었나? 엄청 귀엽네. 그 키보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이렇게 사용... 같이 빠지네. 블루투스만 지원되는 제품이네요. 동글이 없네. 아! 자석이 딱 붙어요. 아, 이게 붙어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네요. 다른 데는 안 붙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 약간 저를 쳐다보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키감은... 아, 찰찰찰 죽이네요. 좌시프트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나 보네요? 찰찰 안 거리네? 오른쪽 시프트랑 스페이스바랑 그 두 개만 그래요. 나머지는 스테빌라이저가 없나 봐요. 근데 스테빌라이저 없어도 이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잘 눌릴 수 있게 제작을 했으면 얘들도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찰찰거리게 스테빌을 넣었어야 될까 싶긴 하네요. 키감은 아래쪽은 러버돔 들어간 멤브레인 딱 그 느낌이고, 위쪽도 그 느낌인데 약간 좀 달라요. 좀 더 먹먹한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굉장히 불호인 거는 동그란 자판 익숙하지가 않네요.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블루투스만 있다는 거. 보통 블루투스만 있는 애들 중에 저는 연결이 괜찮은 친구들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블루투스만 하면 블루투스 기술이 거의 완벽해야 되는데 워낙 전파 온선도 많고 블루투스로 하면 끊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블루투스만 쓰는 제품들이. 그래서 2.4 동글까지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품들이 가장 무난한데, 얘는 이제 블루투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평가들도 보면은 막 끊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마 실사용 유저들도 그런 단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키 배열 자체가 뭐 디자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1세대 카카오였나? 걔는 상당히 별로라고 들었는데 얘는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막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될까?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에 로우 프로파일로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네모네모하게. 왜냐면 자판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고 치는 게 아니고 안 보고 쳐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될런가 모르겠네요. 얘만 떼서 다른 데 들고 가서 붙여서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제품은
세트! 세트로 나온 블루투스 마우스 리들 라이언 1000 dpi 블루투스 3.0 and 5.0 AA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지금 열어보시면은 A2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동글 자리가 있는데요? 뭐야, 동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동글 표시도 해놨는데? 동글이 없어요. 뭐야 이거는. 이 모양으로 찍어내는 마우스 중에 2.4GHz 동글을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들어가는 건 블루투스만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찍어내서 파는 건가 봐요.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냥 뭐 하자는 지금 표기도 돼 있어요. 심지어 구멍도 있고. 원가 절감을 하고 싶으셨나? 아무튼 좀 많이 그렇네요? 일단은 단점, 마우스 껐다 켜는 게 없습니다. 자동 절전이 당연히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사용시간은 15일, 일 8시간 사용시간 기준에서 그럼 이제 120시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대기시간은 12개월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감? 저소음 스위치 들어가 있네요. 거의 안 들리네. 근데 저소음 스위치들의 특유의 극혐인 클릭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휠은 엄청 뻑뻑해요. 걸리는 느낌의 뻑뻑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이제 고무 재질이거든요? 안에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고무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휠을 돌릴 때 이렇게 걸리는 느낌, 굴리는 느낌이 너무 별로네요. 그립 자체는 근데 뭐 썩 나쁘진 않네요. 근데 사무용 무선 마우스들의 대표적인 단점, 센서가 옆에 있다. 조금씩 쓰다 보면은 휠이 내가 움직이는 느낌하고는 다르게 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센서가 센터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 왜 이래 놨을까 이거? 아니 가격이 29,000원이면 충분히 넣어줄 만한데 로지텍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세트 별로네요. 하나가 더 있어야죠. 맨바닥에 쓸 수는 없잖아요. 마우스 패드도 애기 라이언입니다. 애기 라이언 이거는 고속 충전이 되는 마우스 패드라고 하고 나머지 뭐 스펙에 관해서는 딱히 적혀 있는 게 없네요. 친환경 포장이라면서 왜 이런 데는 플라스틱을 썼을까? 5V 2A나 9V 1.67A를 사용을 해서 전격 출력이 최대 10W까지 가능한 무선 친구고요. 이 스펙들 자체도 굉장히 괜찮네요. 무선 차지되는 거. 케이블은 약간 삼성 케이블 같이 돼 있네요. 오! 바닥이 싸구려 스펀지 딱 그 재질이네요. 그리고 바깥에는 인조가죽 감아가지고 마감 처리를 한 모습이고 안쪽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얘를 이제 붙인 거죠. 휴대폰을 얹어두면 오! 고속 무선 충전! 그러니까 10W가 된다는 소리죠. 이거 대충 해도 되려나? 안 되네요. 이 정도는? 요 정도 된다. 요 정도 얻는 거 정도만 돼도 솔직히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마우스패드 이게 단일이 아니네요. 코팅이 여기가 기본 판이고 그 위에 프린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 프린팅 됐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재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랑 다르죠 소리가. 그래서 움직일 때 느낌이 달라져요. 여기서 엄청 느리게 마찰이 세다가 갑자기 여기 가면 갑자기 슬라이딩이 돼요. 여기 이제 컨트롤 패드, 슬라이딩 패드. 이제 작업할 때 좀 거슬릴 수 있다. 이 위에 무슨 코팅을 한 개 더 입히든지 해가지고 그냥 일체감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얘도 패드가 39만 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나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아요? 이 세 개가? 스펙이 문제여서 그렇지. 그리고 활용정점에 웹캠입니다. 웹캠 플렉시블 클립 FHD USB 2.0 플러그 앤 플레이 오토포커스 지원되고 고감도 스테레오 마이크에 360도 돌아가는 모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거는 라이언.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초록색 제 이름이 뭐였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랑 협업해서 만든 거지? 자체 제작은 아닐 거 아니야. 쉔젠 조이 허니스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제조사명이 중국의 제조사 걸 OEM 받아서 사용하나 봐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보레드로 돼 있네요. 웹캠 만드는 데서 이런 거 보레드로 안 만드는데 여기는 예전에 그 싸구려 웹캠들 리뷰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 굉장히 산티나게 돼 있네요. 여기 재질이 정말 싸구려 스펀지 그런 느낌. 원가로 따지면은 느낌이 한 10,000원 정도 할 것 같은 그런 제품. 이 라이언 이거 안 달려 있었으면은. 근데 이 가격이 39,000원. 근데 이제 FHD 지원이 되니까 실제 이제 안에 들어간 모듈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센서랑? 아무튼 그거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고 케이블 길이는 충분한 것 같죠? 1.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질도 부들부들하면서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얘는 이제 탈착이 안 되고 배때지에 이제 접착제가 붙어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웹캠 위에다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그러니까 둘 다 블루투스라서 원래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으면 얘들 연결을 할 수가 없네요. 왜냐면 블루투스는 연결을 하려면은 클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이 깜빡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깜빡이죠? 깜빡이는 LED 등이 없는데요?
블루투스 5.0, 3.0이 두 개가 있네? 안 돼, 3.0으로 연결하면 안 돼. 5.0으로 해. 마우스 장치가 왜 두 개 같게 만들어놨지?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었나? 얘는? 어떻게 연결하지? 채널에 해당하는 LED가 빠르게 깜빡이고 안 깜빡이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아, LED 색깔이 깜빡이는 거구나. 떴다. 얘도 3.0이랑 5.0이 나눠져 있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마우스는 나쁘지 않... 안 있네요. 지금 느리게 할 때는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좌우로 안 움직이고 위아래 좌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휠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이실 분은 사무작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없긴 하겠지만 센서가 일단 쓰레기라는 거는 확인. 휠은 뭐 나쁘진 않고 클릭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메모장에 이걸 쳐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와, 동글동글하니까 이게 넘어갈 때 이렇게 걸려요. 함정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오타가 나네요. 적응이 되면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키보드 때문에 그런 적응까지 해야 될까 싶기는 하네요. 일단은 마우스 커서가 여기 갔을 때 막 튀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아까 말했던 슬라이딩이 된다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고 마우스 근데 뭐 느리게 썼을 때는 얘가 막 휠이 엄청 튀는 건 아니고 반응 속도도 그렇게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거. 이제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얘 살만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진짜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캠! 캠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 일단은 오디오가 딜레이가 있어요. 얘가 말을 했을 때 보이스바가 반응을 하는 게 늦습니다. 마이크는 안 쓰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그냥 캠만 쓰는 거는 뭐 그럭저럭 그래도 쓸만은 하다. 일단 뭐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은 근데 적당히 사무용 셋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겠죠? 얘들을 이제 가격이 2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얘 필요한 애플워치 이것 얘랑 여기 꽂는 충전기 그리고 여기 꽂는 충전기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싸게 사도 25만원 조금 가격을 들이면 한 30만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카오 PC 관련 장비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뭔가 소재가 있거나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마우스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마우스 그냥 하우징? 그것만 찍어내가지고 안에만 바꿔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래야 됐을까? 뭐 안에 이거 2.4 넣는 거 차이 얼마나 난다고 가격이. 와, 너무하네.